전국적으로 빈집이 애물단지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도농복합도시인 충남과 세종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지역의 빈집만 해도 무려 5천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풀과 나무가 우거져 마치 밀림처럼 변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빈집 실태,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앞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우편함에는 1년이 훌쩍 지난 우편물이 가득 찼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주택.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리듯하고 계량기는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이런 빈집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빈집이 많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삭막해갖고 지금 애정감이 들가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실제 와서는 조금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폐허를 넘어 밀림이 돼버린 빈집들.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된 빈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생활 폐기물들이 쌓여 있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앞에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나 됐어요, 혹시 아세요? 한 2년 됐는데. 아니, 부산 사람들이 다 샀는데. 예. 어디 어느 찢는다고 했는데. 예. 피해 풀어갖고 돈 있어가지고 지금 그들 방치되고 있어요. 천안시가 실시한 빈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천안 지역 빈집은 469곳에 달합니다. 충남 전체에는 4,843호, 세종에는 64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인데 세금 체납과 수리비 부담에서부터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철거나 매매에 부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 효과를 노리고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온기가 가득했던 집들이 사람이 떠나면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